인사를 못할 거야. 안녕하세요. 브라운. 여기서 뭐 카메라도 들어봐도 되고. 아, 네. 자유롭게. 네. 근데 의자를 막 들고. 어우씨,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아침 안 먹고 오네. 먹을 거 많네. 네. 됐나요? 한성 이분만 내줘. 저 사이로 눈 보여. 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너무 식상하게 말고 이런 거. 눈부시면 살짝 이렇게 가리는 느낌 해도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좋아요. 멋있다. 네, 예, 예.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즌 그리팅 촬영 날입니다. 네, 우리 하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데, 네, 시즌 그리팅 시그 없냐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촬영 현장으로 가시죠. 사실 여기가 현장임. 집에서 편하게 커피를 내려먹는 씬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커피 요즘은 되게 편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정말 내려먹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막 되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되게 전문적이게 이렇게 원두 가는 것도 있고, 옷 톤만 보면
약간 가을 분위기? 네, 가을 분위기가 날 것 같고 제가 바리스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아무튼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이게 멋있대요. 잘 나왔어요? 이게 멋있대요. 잠깐만, 나 현타 와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가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아, 못 가겠는데요? 나 오늘 기계인 줄 알았어. 너무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시즌 그리팅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세 가지 컨셉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제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또 재밌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새소리 들리나요? 아무튼 재밌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보드도 탔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두 다리가 묶인 운동을 못해요. 거의 한 태어나서 한 처음? 네, 아니면 한 두 번? 이 정도 타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사진으로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굉장히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고 2024년 또 승우의 시그를 기다리면서 좋은 출발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2024 시그로 만나요.